대통령이 거리에 서명까지 해가고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이런 수준 낮은 정치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의 대표 사이다 정치인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님이신데요.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폐가 부서질 때까지, 인대와 힘줄이 끊어질 때까지 전력 질주하는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읽어내실 수 있도록, 마의 벽을 깨뜨리실 수 있도록 혼내고 야단치고 돌멩이를 던지고 비판을 하더라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 변하지 않기를 저도 저에게 바라고 있고요. 만약에 변하는 모습 보이면 정말 가차없이 비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분이 오셨어요. 박근혜 정부 초대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임기 중인데요. 입만 열면 시대를 거꾸로 돌리고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외교 안보에 무능하다고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무기력한 야당 때문에 정작 국민들이 기댈 곳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강한 야당만이 강한 여당, 강한 정부, 그리고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야당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브레이크 없는 역주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제가 환영 메시지를 SNS에 올렸죠. 네. 본인을 그 내부자의 이병헌에 비유를 하셨어요. 네. 내부에서 사실은 권력에 줄대지 않는 공직자들은 유사한 걸 느낍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것. 이건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라고 느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네. 야당이 좀 제대로 이런 부분을 꼬집어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네. 이건 분명히 중단되거나 제지되거나 문제가 드러날 수 있을 텐데 네.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인 거죠. 좀 달라질 수 있 있겠네요.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 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동안 야당이 가지지 못했던 전문성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상 예비 내각에 준하는 수준으로의 전문가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오셨다. 도대체 정말 왜 결과적으로 이런 잘못된 결정들이 나올까? 네. 아무도 직언을 못한다. 대면 보고를 무서워한다. 아니면 뭐 흔히들 뭐 십상시라고 불리는 네. 또는 문고리 3인방 네. 뭐 이런 이내 장벽들이 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건가? 경제도 무너지고 네. 역사도 왜곡되고 네. 외국에는 망신만 당하고 네. 빈부격차 심해지고 네. 이런 것들의 실상을 너무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청와대의 최근 실상을 누구보다도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실 예. 것이다. 그래서 그걸 고쳐나갈 수 있을까? 네. 분명히 우리가 정권교체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정부가 망하기만을 바라고 망하도록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우리가 정권교체를 하기 전까지라도 네. 더 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더 망하지 않도록. 네. 예.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아마 조응천 전 비서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고도의 예술이라고 정치는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우리 정치가 더 이상 이렇게 정말 치졸하고 수준 낮은 친박 진박 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피하거든요. 네. 뭐 원샷법이니 무슨 네. 파견법 막 다 대기업들이 해달라. 네. 이게 무슨 청탁이법이잖아요. 네. 청와대에서 가서 대통령이 거리에 서명까지 해가고 언론에서 딱 포장해서 비춰지는 모습은 무조건 반대.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이런 수준 낮은 정치 이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정당은 네. 승리를 보다 보니까 자꾸 중도 우파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승만 네. 국보론 거기서 난 패착이라고 보고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우리가 부질없이 순수함을 내세우고 싸우기보다 차라리 현실에 편승해서 일단 네. 이기고 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는 정치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념 정강, 자기의 소신을 드러내서 서로 네. 경쟁을 해야죠. 이제 선거를 치르려면 이 40%를 반대로 역전을 해야 이게 승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쨌든 야권 전체가 그런 그 이 엄청난 마의력 같은 네. 40%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이 거대 여당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합체된다라는 것이 일반 상식이지만 네. 연대하지 마라. 합쳐야 될 때 합치지 않고 분열해서 나간 당을 흔든 사람들하고 무슨 연대냐. 이것이 가장 많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측면은 사실 공개할 수 없는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공개할 수 없는 기술. 제가 또 심리전의 달인이기 때문에. 아, 예. 심리전. 국정원 심리전은 좀 수준이 낮은 심리전이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상당히 좀 고차원적인 범죄 심리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우리의 취약점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 계층별, 직업별, 연령별, 네. 성별. 예, 성별. 예. 다 다양한, 네. 그에 맞는 전략을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생들도 네. 초등학생 많이 만납니다. 예. 미래의 우리의 유권자인데, 네. 예. 요즘은 정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부출마 선언을 할까?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말씀도 나누고 당에 좀 활력소가 되고 신선한 아이디어 드리고 혁신하고 그래서 좀 뭐 감동을 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네. 정말 총선 승리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불출마 선언 뭐 3선 이상은 해야 자기 유권자